안녕하세요, 한빛입니다. 오늘은 산청에 있는 단성향교를 찾아갑니다. 신하는 누구든 말해서 내리세요. 대소인원 하마비. 네, 하마비가 가장 먼저 맞아줍니다.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차를 세우고 가시면 됩니다. 향교 가는 길인데요. 고려 인종 때 세운 향교입니다. 산청 단성향교입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된 단성향교. 단성향교는 1127년인 고려 인종 5년에 처음 세웠는데 세종 때 별난이 생겨서 서쪽 산기슭으로 옮겼다가 1752년에 지금 자리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우리나라 향교가 거의 그렇듯 단성향교도 경사진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계단 위에 우뚝 솟은 소설산문이 보이는데요. 양쪽으로 길게 행랑채를 두고 있습니다. 외산문에는 관선문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명륜당이 먼저 보입니다. 지붕이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이 명륜당은 얼마 앞서 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문화재 가치로 인정을 받아서 국가 보물이 되었습니다. 제2093호입니다. 명륜당은 정면 다섯 칸, 옆면이 두 칸입니다. 가운데 세 칸을 2층 누각으로 만들었고 양쪽으로 돌을 쌓아서 그 위에 방을 두었습니다. 명륜당을 지나 안쪽으로 가면 동제, 서제와 위필을 모시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이 구조도 조금 남다른데요. 보통은 외산문을 들어서면 동서제가 먼저 보이고 명륜당이 있는데 여기는 명륜당을 거쳐서 동서제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전라도에서는 덜어 있는데 경남에서는 이곳 단성향교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향교들이 거의 그렇듯 강당이 앞쪽, 사당이 뒤쪽인 전학후묘입니다. 보물인 명륜당은 지붕이 공짜형 지붕이라고 아주 독특한 모양입니다. 학술과 건축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건물이라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향교 명륜당 건물 가운데 지붕이 이런 형태인 건 우리나라에서 딱 세 곳밖에 없어 귀한 자료라고 합니다. 세 칸짜리 명륜당 대청이 엄청 시원하게 보입니다. 명륜당을 그동안 여러 차례 수리를 했지만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명륜당 안에는 현판이 꽤 많이 걸려 있습니다. 단성향교를 세운 게 1127년이니 향교가 들어선 지 90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이 명륜당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명륜당과 대성전 사이에 동서제를 둔 곳은 경남에서 단성향교 뿐입니다. 대성전으로 들어가는 내산문입니다. 계단으로 한 층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내산문이 일곱 칸으로 꽤나 큽니다. 가운데 세 칸은 산문으로 달았는데 또 그 옆으로 한 칸씩 건너서 양쪽 끝에 출입문을 하나씩 더 달았습니다. 내산문은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니 담 너머로 살짝 들여다봅니다.
사당 양쪽 옆으로 제기고와 전사층으로 쓰는 동무서무가 있습니다. 대성전은 정면 세 칸이고 겹참화로 되어 있네요. 유생들이 함께 지내며 글 공부하던 동제입니다. 동제 맞은편에는 서재가 있습니다. 향교에서 동제는 선배 유생들이, 서재는 후배 유생들이 지냈다고 합니다. 명륜당 한쪽에는 북을 매달아 놓았는데요. 유생들은 새벽에 북소리가 한 번 나면 일어나고 날이 밝아 북소리가 두 번 나면 의관을 갖추고 단정하게 앉아서 책을 읽으며 북소리가 세 번 나면 식당에서 동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하는 성균관 기록으로 봐서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제 뒤로 가면 산청 단성현 호적장부가 있습니다. 경남 유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되었고요. 향안실이라는 정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숙종 4년부터 정조 13년까지 산청군 단성현 주민들의 호적장부이고 또 장부에는 이름과 나이, 본관이나 신분, 또 소유한 노비들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단성현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보물과 함께 귀한 볼거리가 있는 단성향교를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문화재여행TV의 한빛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